예, 예, 제가 일단 가져와서요. 예, 보시고 사실만큼만 사시면 되죠. 뭐. 조지아 꿀이 엄청 좋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뭐 가짜 그런 건 아, 없죠. 아, 그리고 제가 또 직접 산지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요. 꿀은 우리나라는 믿지를 못해. 아예 우리나라 사람 꿀은 우리나라 꿀은 그냥 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아카시아 꿀은 진짜 장난? 장난질. 아니 저거 왜 그 왜 파는 거 있잖아. 아니가 장난질을 치니까 아예 그래서 좀 호주산을 많이 먹죠. 네, 마누가 꿀도 비싸거든요. 그것도 사실은. 근데 마누가 꿀도 그렇게 가짜가 많대요. 그래요. 아, 걔네도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 걔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만들겠죠. 그거를 흉내내서. 맞아. 그래서 옛날에 강원도에 우리 이제 또 병원에서 갔을 때 강원도 꿀 그러더라. 거기도 자기가 유명하더라고. 또 하통사가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인제 있는데. 그렇죠. 예, 이게 다 이제 실크로드, 옛날에 실크로드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역마살이 있다라는 게 이 네. 사람들은 다 역마살이 있는 거죠. 아. 이게 그러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다니겠어, 힘들어서. 그렇죠. 예. 잠자리도 안 좋죠. 뭐 다 불편하죠, 사실.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하기도 힘든 게 얘네들은 빵 문화나 괜찮은데 맞아. 우리는 밥에 반찬을 맞아요. 먹어야 돼서. 밥에 반찬 먹어야 돼서. 얘네는 진짜 빵 뜯어 먹으니까. 예. 반찬 없이. 그러니까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밥에 반찬, 김치 이런 거 먹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죠. 네, 다리 위에는 못 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다리 위에는 또 추월도 못 하게 돼 있어요, 법적으로. 그래서 그거 걸리면 딱지가 엄청 세요. 아, 물 좋죠. 그 룸스 물 좋잖아요. 엄청 세요. 네. 너무 세서 너무 세가지고 틀지 못해. 얘네가 저기 그 꼭지 수도 꼭지 같은 게 안 좋아요. 그래서 샤워기 하는데 그거 뭐야 무슨 우리 원래 처음에 라디오스 호텔도 수도 꼭지가 안 돼서 물었더니 직원이 자기네를 불러야 된대요. 그게 그거 조절하기 어렵다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고장난 게 아니라고 그 여자가 그거 분리를 했다 엔지니어를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럼 미리 테스트를 해봐야 하고 고쳐줘 그래야 될 것 같아 조절해줘 물이 아주 그냥 진짜 여유롭죠. 그래서 이게 물값이 얼마인지 아세요? 한 달에요? 조지아?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. 한 달에 그 한 명이 1인당 400원이에요. 아, 진짜 기가 막힌데. 400원. 아, 우리 그 알아면서 지금 전기세, 물세 그래서 30만원 좀 넘게 나서 아씨, 이렇게 비싸. 집사람에서 200 들어. 물세가 환상적이에요. 야 진짜. 아 근데 자연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조지아 사람들이 네. 그거 왜 물값 받냐 그런다니까요. 조지아 사람들은. 아 지천에 넣는. 네,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돈을 받냐고. 그럴 수 있겠다 얘네가.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나 이제 그 식당 이런 데는 계량기가 있어요. 그래서 계량기로 내는데 일반 가정집은 계량기가 사람 없어요. 사람 그냥 사람 수대로 내는 거예요. 한 달을. 너무 웃긴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수돗물 다 마셔요. 화장실에 있는 물을.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게 관이 노후돼서 예, 안 좋을까봐 사실은 이제 그 브리타 정수기 뭐 이런 거 넣고 마시는데 조지아 사람들은 그냥 다 마셔요. 어, 그래
그래도 오늘은 짧네요. 짧네. 이게 이제 조지아의 이게 최고 장점이라니까요. 뭐 스위스나 이런 데는 또 가려면 네. 그 기차 같은 거로 갈아타고 네, 가야 되고 예, 예, 이래야 되니까 네. 그런 돈도 많이 드는데 그 여기는 그냥 쭉 비싸요. 가니까요. 차로. 스위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에 그래도 네. 한번 가봐야지 이런 거지. 네. 네. 저기 뭐야? 스위스는 두 번 가봤구나. 두 번 갔는데 처음 갈 때마다 그냥 아 안 되겠다. 내가 화장실에 보면 돈 받는 데는 아니고 유럽은 다 돈 받으니까. 여기도 사실 돈 받아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호텔 이런 데 이용하는 데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간 김에. 네. 어 최고죠. 한국 화장실이 최고예요. 어, 오늘마다 유로 개방해놨지. 네. 그리고 얼마나 잘 잘해놨잖아요 시설도. 요즘은 또 얼마나 잘해놨어. 최 첨단이잖아요 첨단. 와. 화장실도 한국은. 그러니까요 완전히 와. 딱 걸려있네 여기. 내가 여기도 지금 4,000m가 넘는 거야. 아 저 위에 산들은 그렇죠. 그죠. 예. 왜냐면 우리가 넘어가는 데가 2,400m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.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터널이 이제 눈이 오잖아요. 그럼 이 전체가 다 눈으로 막혀요. 그래서 이 길이 다 막혀버려요. 그래서 요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때 이제 터널이. 예예. 예. 요게 이제 다 독일군들이 만든 거예요. 독일군. 예. 포로들 갔다가. 독일군. 예. 나 독일군은 가해자인 줄 알아. 그렇죠. 맞아요. 이게 이제 이렇게 다 여기가 다 눈이에요. 그러면 이제 한 12월 넘으면 이게 눈이 그렇게 쌓이면 거의 한 5월 달까지 있어요. 아, 눈이. 그때는 이제 터널로 다니죠. 예. 어우 저 앞 산 좀 보세요, 저거. 어? 오,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나오네. 구름 쫙 껴가지고. 이게 이제 코카소스 산맥이라는 얘기죠. 그렇죠. 이게 지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리스에서 그러니까. 하늘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아.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럴만 하잖아요 벌써 높이랑이 이렇게 생각할 예. 옛날에요 이런 데가 다 이제 눈으로 쌓여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으로만 들어가면 저 큰 트럭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한 대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. 그래서 교행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 막아서 가는 차, 오는 차 딱 분리를 해서 들어가요. 예,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. 그래, 조명이 없어요. 이게 그래서 겨울에 가면 눈이 많아서 빛이 밝잖아요.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.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, 운전을. 예. 많죠. 그래서 아 독일 자체에서 반대를 많이 했구나. 근데 그게 재밌게도 네. 그 카톨릭 신자예요 히틀러가. 아 그래요. 예. 그래가지고 카톨릭 신부들이 그 기도도 많이 해주고요. 아.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. 아유, 히틀러를. 그러니까 이게 종교. 예. 그렇게 같이 이제 연결돼서. 제가 이제 겨울에 그 일본으로 설국 여행을 가는 여행사가 있거든요. 아, 그 삿포로 이런데요. 네, 그 여행사 사장님이 일본은 잽도 안 된대 이걸 보니까 오, 네, 아주 그냥 뭐 비교가 안 돼요. 네, 비교가 안 된다고. 네, 저도 삿포로 그때 우리 여행을 구름이 이제 이렇게 네. 이게 너무 잽이 안 되지 저렇게 구름이 막 어우 이거 봐요 구름이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. 위도가 높아가지고.
하고 지금 허락을 받았나 봐요. 화물차들 엄청나게 들어오네요. 지금 막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네요. 나왔나봐요. 벌써 예. 네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게 접촉한 사람이 한 또 100명 된대네요. 그러니까 네.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차라리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. 너무 힘드니까 같이 더불어 살면 네. 그 그러니까 치명률만 좀 떨어지면 네. 그러니까요.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사 먹으라고 각자 알아서 치료하라고. 네 맞아요. 야 이제는 다 풀어주고 아 지금 살자. 그러니까요. 백신 맞고. 그래서 네. 한국인들 이제 10일 격려되니까 친구들도 드디어 이제 모두 다 그러고. 다 위축되는 거예요. 어 그럼요. 모든 게 다 위축이죠 뭐. 지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단 말이야. 네.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와. 그렇죠. 이걸 막아버리니까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.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또 해외 비즈니스도 많아요. 네, 해외 비즈니스 엄청나죠. 많이 해야 돼요. 아 오늘 그냥 구름이요. 기가 막히네요 아, 지금. 진짜? 이거 봐. 와. 여기가 수목 한계선인가 보죠. 네, 산림 한계선인지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죠. 예, 여기에 그 여름에도요. 8월달 이럴 때 여기 공사를 했어요. 네. 이게 한 60cm만 빠면 네. 다 얼음 덩어리예요. 아, 이 밑이. 예, 여름에도. 예. 이 땅 안에가 다 그냥 딱딱한 얼음들이에요. 그러니까 비가 좀. 예. 그래 여름에 8월달에 공사하는데도 파카 입고 일한다니까 이 직원들이. 아. 공사하는 사람들이. 태백시가요. 근데 모기가 없대요, 태백시. 예, 여기도 모기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. 오! 와, 저 위에서 지금 얼음이 떨어졌어요. 이야. 어, 예. 900인데도 그 정도인데, 2000m, 3000m. 여기 여름이 없는 거죠. 저봐, 얼음 사이로 멈춰서 올라가는 거 같아요. 이게 툰드라 같은 거죠, 툰드라 습지. 아. 예, 이제 딱 봄이 되면 싹 녹으면서 습지가 되죠. 오늘 그냥 구름이 또 기가 막히네요. 저 차 위에 얼음이 얼려 있던 게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날렸어요. 완전히 네 아주 빡 때릴 뻔했어 우리를. 이제 여기 이제 여름 되면요 이런 데서 다 그 아랍 사람들 그 할랄 그 양고기 잡아줘요. 네, 중동 애들이 많이 오니까. 이제 2,395m. 어, 인터내셔널 국제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용 있고 따로 있거든. 네. 근데 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. 그러니까 얘네 원 내고 내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해놓고도 모르는 건지. 저처럼 그냥 이거 이거는 다 구름으로 다 가려버렸네요 지금. 네. 시계가 안 나오네. 네, 완전히 구름이네요. 와, 근데 멋있긴 하네요 저 밑에. 저 왼쪽 보세요.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있어요. 이게 고도가 높으니까. 네.
예. 그래서 여름에도요, 비 예보 있어도 그냥 오면 그냥 세 번 정도 바뀌어요. 비 오다, 안 오다, 비 오다. 어이구, 그냥 구름이 완전 구름 속으로 지나가. 이 안개처럼 있네요, 구름이. 6도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안 추워요. 네, 바람 안 불면 안 추워요. 네.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보다. 그 제가 여름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 부동액을 갈아놨었는데 잘 걸어놓은 거죠. 그냥 왔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. 더울죠. 네. 여기 이제 패더글라이딩 타려고 많이 모여있는데 뭐 안개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뭐. 패더글라이딩이요? 아. 예. 이게 뭐 완전히 뭐 지금 안개 같은데요. 뭐 완전 구름 속이네요 지금. 저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구름 위에는 햇빛이 쨍쨍 찌고 있는 건데. 왜냐면 지금 환하잖아요. 구름이지만. 예. 아니요, 여기요. 이게 저거 보는 거예요. 전망대. 예예. 그래도 뭐 이렇게 보고 가시죠 뭐. 얘네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거를 주차요금을 받더라고. 얘네들이. 아, 단체로 왔네. 원래는 이게 주차요금을 안 받는 데인데 얘네들이 다 패더글라이딩 하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여기 저 네. 조지아 러시아 친선 기념 모자이크였거든요. 예, 보시죠.